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극복과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목요특별대담, 오늘은 그 1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4.15 총선과 한반도 평화정착 정책에 대해서 우리 사단법인 평화철도 상임대표이시죠, 권영길 대표님 모시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진행을 맡은 저는 평화철도의 사무처장을 맡고 있는 정용일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지금 목이 잠겨서 좀 듣기에 불편하실 텐데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이 4월 초파일 부처님 예. 오신 날이죠. 많은 불자분들께 축하의 인사 말씀을 드리고요. 내일이 또 노동절입니다. 예. 뜻깊은 날이고 또 연휴이기도 한데 안타깝게도 어제 들으셨겠지만 경기도 이천 물류창고 공사 현장에서 38명의 노동자들이 또 일용직 근로자들이었는데요.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누군가의 아버지고 또 아들이고 남편이었을 고인들의 명복을 빌면서 오늘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총선이 끝났습니다. 뭐 예상하신 분도 있고 그렇지 못한 분들도 계시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이 집권여당의 압승으로 표현되는 새로운 정치판이 만들어지는 이번 4.15 21대 총선이었다고 생각됩니다만, 우리 조 대표님께서는 일단 총론적으로 이번 총선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지 먼저 한번 여쭙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우리 오늘 진행을 맡은 정용일 평화철도 사무처장께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오늘이 부처님 오신 날이고 내일이 노동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저희들이 이렇게 대담을 갖는 것은 부처님 오신 날, 내일 공휴일이긴 하지만은 평화철도를 의 발걸음을 멈출 수 없다 하고 생각해서, 원래 오늘 서울역에서 캠페인을 한 날인데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대담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치장께서 말씀드렸지만은 이천 물류창고 화재로 노동자들이 또 생명을 잃었습니다. 그분들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께 위로를 드립니다. 이번 4.15 총선은 한마디로 문재인 대통령의 승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미래통합당의 전략 전술 부재로 승리를 거둔 것이죠. 그러니까 극우 유튜버 조중동 태극기 부대 박근혜만 쫓아다니다가 미래통합당이 흠물을 켜고 오히려 더불어민주당의 승리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선거가 시작되기 전에 이번 선거는 코로나 선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선거운동 방법에서도 이전과는 극히 다르고 내용과도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실제적으로 코로나가 모든 것을 빨아들였습니다. 각 후보들이 대면 선거운동을 할 수 없었고 다른 이슈를 내걸어도 그것은 제대로 먹혀들지 않았습니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미래통합당은 다른 이야기들만, 엉뚱한 이야기들만 했었죠. 또 코로나 대응 문제에 관해서도 시종일관 문재인 정부에 대한 비판이었습니다. 근데 초기에는 그게 먹혀들 것 같았는데 중반을 지나면서 한국의 코로나 대응, 즉 문재인 정부의 코로나 대응이 세계 모범이라는 것이 객관적으로 증명이 되면서 이 미래통합당의 선거 방식이 어긋나 버린 것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180석이라는 의석의 압승을, 대승을 이렇게 거두게 된 겁니다. 이 결과에 대해서 많은 해석들을 낳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압승을 거두었지만은 내용적으로는 크게 바뀌지 않았다. 한국 정치 구도라든지 정치 세력이 크게 바뀌지 않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를 두고 많은 분들이 아, 이제 한국의 정치 주류 세력이 바뀌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저는 동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더불어민주당이 전무하고 후무할 대승을 거두었지만 내용적으로는 거의 이전과 크게 다를 바 없다. 즉 한국의 정치 기득권 세력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지역주의가 부활됐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의석수만 보고 또 경북이라든지 부산 경남 지역을 보고 또 호남 지역을 보고 아, 이 지역주의가 부활된 게 아닌가고 생각했는데 세밀히 따져보니까 그렇지를 않았습니다. 부산 경남의 경우에 민주당이 득표한 득표율은 지난번보다 높았다는 것이거든요. 이전보다. 그리고 대구 경북 지역에서도 득표율로 보면은 의석수만큼 차이가 난 게 아니다. 즉 이건 뭘 말해주고 있느냐. 즉 대구 경북 지역 부산에서도 개혁을 바라고 진보를 바라는 많은 분들이 있는데, 유권자들이 있는데 그것이 묻어져 있다는 거죠. 그걸 바꾸자고 이번에 이제 선거 제도를 연동제로 하자고 그러는데 미래통합당이 위상정당을 만들고 민주당도 따라가면서 이게 흐려져 버리고 엉망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이번 선거는 아, 이렇게 이 결과를 볼 때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것이 정말 이 개혁적이고 진보적인 그런 목소리들이 대변될 수 있는 그런 국회가 구성될 수 있는 제대로 된 선거 제도가 필요하다 하는 겁니다. 네.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 일단은 이번 선거의 뭐 승인이라고 뭐 할 수 있는 요소가 코로나에 대한 대응이었다. 네.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선거가 시작되기 전, 그러니까 코로나 사태 초기에 정부 정책과 대응에 대한 이 야당의 비판뿐만 아니라 이 언론도 집중적으로 공격을 했죠. 근데 우리 언론에 뭐 언론인 출신인데 그런 말씀도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이 속성 중에 하나가 소위 말하는 외국에서, 미국이나 유럽에서 평판이 오르면 그걸 바로 직수입해서 확대 재생산하는 뭐 그런 면에서 외신 혹은 외국의 이제 코로나, 한국 정부의 코로나 대응에 대한 칭찬 혹은 이제 모범 이런 평판이 들려오면서 선거 분위기 혹은 이제 정부 여당에 대한 대응 방식에 대한 이 평가가 완전히 180도로 바뀌는, 많은 분들이 그걸 체험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이제 요인으로 말씀해 주신 게 이제 미래통합당, 뭐 미래지향적이지도 않고 통합지향적이지도 않지만 아무튼 미래통합당의 자충수를 많은 분들이 지적을 해 주셨고요. 특히 그 성조기 부대라고 하죠. 아스팔트 부대가 부린 그 폐악질에 대해서 이 20, 30대 젊은 층을 비롯해서 많은 국민들이 눈살을 찌푸렸죠. 그토록 표현을 할 수는 없으니까 뭐 싸우기는 싫고 그걸 이제 표로 전제 심판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면에서 이 그 미래통합당이 앞으로 어떤 식으로, 좀 뒤에 다시 재론하겠습니다만 자기 스스로를 근본적으로 성찰하지 않고서는 국민들의 지지와 신임을 다시 얻기가 어려울 것이다, 이런 이제 교훈을 줬다고 생각하고, 다만 집권 여당이 교만하지 말아야 될 것은 전체적인 득표율은 뭐 사실 49대 42, 물론 내용적으로 분석은 좀 다르겠습니다만 항상 이 경계를 늦추지 말고 자기 혁신에 힘을 써야 된다는 그런 이제 국민들의 마음이 거기에도 담겨져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려가서 이제 하나씩 좀 짚어볼 텐데요. 전무할 것이고 후무할 것이다. 뭐 후무는 아직까지 모르겠습니다. 후무할. 어쨌든 이 전무한 선거 결과였는데요. 이 한반도 평화 번영 정책 관련해서 사실 이제 이전에는 뭐 야당이 발목을 잡기 때문에 할 수가 없다. 뭐 이런 변명이랄까요? 핑계랄까? 이런 게 이제 통했다면 적어도 이번 총선 결과를 놓고서는 그런 변명이나 핑계가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됐다고 생각을 하고 집권 여당, 거대 여당이 된 집권 여당은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될 것인지 일단 한 여야를 하나씩 한번 짚어보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네요. 자, 일단 뭐 이 초유의 압승을 거두고 원내 과반수 훌쩍 넘는 정치력을 발휘하기에 따라서는 3분의 2까지도 욕심을 낼 수 있는 이런 거대량이 됐습니다.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좀. 그 질문하신 답을 하기 전에 아까 네. 언론을 말씀하셨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이 뭐 정리를 네. 해보고 싶은 게 있는데 지금까지 우리 언론은 조중동이 프레임을 만들면 특히 조선일보가 하나 프레임을 설정하면 모든 언론들이 따라가고 그리고 그것이 지배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이번 선거에서도 조선일보는 처음부터 끝까지 코로나19 용어도 우한 폐렴이라고 쓰면서 네. 이게 집중적 공격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먹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이제 언론에서 조중동의 시대는 끝났다 하는 것입니다. 네. 두 번째 이게 유튜버 시대라 그래가지고 특히 그 미래통합당 쪽의 유튜브가 완전히 장악하고 이게 엄청난 영향을 미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했거든요. 말하면 그들만의 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언론판은 새롭게 형성될 것이고 건전하고 긍정적인 그런 SNS 활동을 통한 그런 정치 무대가 전개되리라 보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압승을 거두었습니다만은 앞날에 결코 그렇게 밝지는 못할 겁니다. 수적으로는 뭐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의석을 획득을 했습니다. 조금만 보태면은 개헌까지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앞날은 참으로 험난할 것이다. 왜냐하면은 이제 새로 이제 국회가 구성되고 조금 지나지 않아 가지고 대선판이 본격적으로 열려집니다. 그렇죠. 각 정당이 후보를 선출하는 기간이 아직 조금 있습니다만은 제가 생각할 때는 5월 30일 날 현 국회 임기가 끝나고 당선자의 임기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원 구성을 두고 또 서로 밀고 당기는 그런 정치 이 싸움을 좀 이렇게 하다가 원이 구성될 텐데 그러고 나면 바로 대선 국면이거든요. 지금보다도 더 이렇게 치열한 그런 정치 장면이 전개가 될 겁니다. 그런데 다음번에는 이번에는 총선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코로나 선거였고 거기에 모든 것을 빨아들였지만은 제가 볼 때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도 말씀하셨지만은 경제 위기를 얼마만큼 극복하느냐가 우리나라의 말하는 운명이 걸려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하고 대선 국민하고 맞물려 가지고 저는 미래통합당이 지금 당명을 그대로 쓰든 또는 뭐 어떻게 이렇게 바뀌어지든 간에 이전보다도 바로 정권에 걸려 있기 때문에 더 강하게 압박을 가하고 이른바 발목 잡기를 하느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부터 대선까지는 경제 국면이 우리 정치 상황을 좌우를 할 때고 여기에서 미래통합당이 지금처럼 이때까지처럼 반대만을 위한 반대처럼 하고 발목 잡기를 하고 그러면은 다음 대통령 선거에서 이렇게 전혀 희망이 없다. 그리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경제 살기를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다. 하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당이 뭐 특히 민주당이 잘해주기를 바랍니다만은 제가 여기서 가장 더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진보 정당의 앞날입니다. 이번 4.15 총선에서는 민주당은 정의당 배제 전략을 썼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역구에서 연대를 하지 않았고 물론 정의당도 안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하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의 위성 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의 득표를 위해서 이 정의당과는 철저하게 대립각을 이렇게 세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말하면 종래 지역은 민주당 그리고 비례는 진보당장 쪽으로 네. 가는 흐름이 이렇게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걸 이번에 네. 완전히 차단을 시켰다고 이렇게 보고 있고 그래서 정의당이 이번 선거에서 예상했던 만큼의 의석수를 확보하지 못했고 득표도 못한 것이죠. 그런데 이게 새 국회에서도 저는 이 더불어민주당이 철저하게 진보정당, 정의당을 배제시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의당 무시 전략을 실제로 쓸 겁니다. 이제 의석수를 보더라도 뭐 아쉬운 것 하나도 없거든요. 완전히 무시해도 되고 배제해도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럴 때 그러면은 진보정당인 정의당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죠. 그대로 소멸되느냐 아니면은 이번 선거에서 성찰하고 반성해서 다시 도약을 하느냐 하는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가장 성찰하고 반성하고 혁신해야 할 것은 미래통합당보다도 오히려 진보정당인 정의당과 민중당입니다. 이번 선거에서 진보정당은 참패했다. 뭐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실제로 참패를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저는 6석인 정의당의 실제적 의석수를 보면 제3당이거든요. 제3당의 역할을 하느냐? 못할 것이다. 어떻게 해야 되냐? 2000년에 창당했던 민주노동당이 썼던 거대한 소수 전략을 정의당이 써야 된다. 즉 진보정당의 정치마당은 여의도 마당, 즉 의사당 마당과 거리마당이 있는 것이다. 즉 현장이다. 서민들의 노동자 농민들의 삶의 현장에 뛰어들어서 노동자 농민들과 함께 손잡고 함께 외치고 함께 분노하고 함께 눈물 흘리고 그리고 거기에서 뭔가를 만들어내야 된다. 정책도 만들어내고 그리고 그 힘을 가지고 진보정당을 말하면 앞길을 돌파를 해야 된다. 그 바탕으로 의사당에서 입법활동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것을 과연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흔히들 정치가 밥 먹여 주느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치가 밥 먹여 주겠습니다. 진보 정치는 뭐냐? 서민들 밥 먹여 주는 게 진보 정치다. 서민들 밥 먹여 주는 정치를 하지 않으면은 진보 정치가 아니고 그 길을 걷지 않는 정당, 진보 정당은 진보 정당이 아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서민들 민생을 책임질 수 있는 정의당이 되고 또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길을 넓혀가는 그런 진보정당이 될 때 정의당과 민중당은 다시 새롭게 태어날 것이다 하고 생각하면서 이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이 진보정당 당원들에게 정의당 당원들에게 민중당 당원들에게 간곡히 이렇게 당부드리고 호소를 드립니다. 네, 뭐 미리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일단 그 집권여당이 그 코로나19 사태로 촉발된 이 세계적인 경제 위기에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 이게 이제 가장 큰 숙제가 되고 있습니다. 뭐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겠지만 아마 여기에 대해서 이제 야당이 끈질기게 정치 공세를 벌일 것은 틀림없고 또 뭐 정치 공세를 떠나서 일단 서민들 살림살이 굉장히 팍팍한 건 사실입니다. 또 앞으로 더 나아지리라는 확실한 보장도 없는 형편이고요. 그런 면에서는 이제 당부 말씀을 주셨는데 여당이 정말 잘해야 된다. 그리고 진보정당의 경우에는 뭐 결과적으로 패배한 것이 분명한 만큼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또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이 대중들의 지지, 유권자들의 지지를 확보하고 그것을 정책으로 구현할 것인지 이런 이제 숙제를 안게 됐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안타깝게도 사실 이제 캐스팅 보팅 역할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이제 의석수 못했기 때문에 아마 굉장히 어려운 21대 국회가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떤 전기라고 그러죠. 변곡점, 지금까지 해왔던 이 관행이나 관성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정치가 어떤 것인지, 진보적인 정치가 어떤 것인지 보여줄 수 있는 또 새로운 계기가 될 수 있어야 한다. 그게 진보정당의 존재 의미다. 그런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 말씀 들으면서 네. 생각나는 게 또 하나 있습니다. 요즘 코로나로 이제 거리두기란 말이 네. 우리 일상적 용어가 되었습니다. 국회에서 뭐 민중당은 의석을 하나도 갖지 못함으로써 네. 원내 정당이 안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원내 정당은 정의당인데 정의당이 지난 그 행보에서 민주당 이중내라는 이런 이야기를 들어왔거든요. 네. 그 정책면에서 전혀 차이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버렸습니다. 그 이제 정의당은 국회 내에서 민주당과 거리두기를 해야 된다. 국회 내 입법 말하면은 국면에서는 협조도 하고 캡지도 하고 해야 되겠지만은 당의 분명한 강령과 성격에 따른 정책은 분명히 차이가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는 것이죠. 네, 네. 저는 거듭 왜 진보정당이 정의당이 잘해야 되냐를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지금 이제 당명이 없어지고 민주당이 정의당, 민중당, 또 노동당, 녹색당, 변혁당 이렇게 갈라져 있습니다. 민주노동당이 2000년에 창당이 돼서 2004년 10명의 의원이 국회에 들어가서 우리나라 정치판의 형태적인 면에서 그리고 정책 면에서 그리고 모든 것이 놀라울 만한 성과를 거기서 바꿔냈습니다. 네. 요즘 이제 코로나가 발생하면서 한국이 모범적인 국가가 되었다. 거기에 의료제도라든지 건강보험제도가 이렇게 말하면 모범적인 국가로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는데 그 밑바탕을 누가 했냐? 바로 민주노동당이 노동자들과 서민들과 함께 뜻을 모아서 이 틀을 바꿔낸 겁니다. 무상급식의 길을 열었죠.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상가임대차 보호하고 서민들 보호하는 길을 열었죠. 이렇게 여러 가지를 만들어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 정의당도 다시 말하면 강령과 정책에 따라서는 민주당과 분명히 다르다는 모습을 거리두기를 하고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는 방법에서는 같이 손잡고 캡처를 이렇게 해야 되겠죠. 네. 예. 좋은 말씀입니다. 사실 이제 대중성과 선명성, 진보성과 이 대중성이 이 혼선이 생기면 정책은 우경화되고 대중들로부터는 더 이렇게 마음이 멀어지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데 지난 20대 국회 때 그런 모습이 보여졌고 물론 이번 선거에서는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위성정당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는 하지만 결국 근본적인 책임은 이제 스스로 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서 분명한 자기 정책 노동자, 서민들을 어떻게 보호하고 그들의 일자리, 가정, 건강 이걸 책임지는 정책 정당으로서의 모습을 분명하게 보여야 된다는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가 빠졌는데 그 지금 뭐 말도 많고 탈도 많죠. 그 김종인 체제로 갈 것이냐 말 것이냐. 뭐 경험상 100명이 조금 넘는 수준이라고 하지만 끊임없는 이 발목잡기가 예상이 되는데요, 야당. 우리 저 보수 야당, 우리는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보수 야당 앞으로 어떻게 갈 것 같습니까? 김종인 선대위원장을 비대위원장으로 추대하자는 문제를 들고 미래통합당이 완전히 뭐 지금 갈팡질팡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김종인 비대위원장 체제가 이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큰 기대를 갖지 않고 있습니다. 성원이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거든요. 이건 누가 말해줬나? 김종인 이제 비대위원장으로 아직 안 됐습니다만 선대위원장이 자기가 비대위원장이 되면은 70년대, 1970년대생 경제 공부를 한 사람을 당의 간판으로 대선 후보로 만들어내겠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렇죠. 그랬더니 요즘 언론에서 그 누구냐 해가지고 김세연 의원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김세연 의원이 맞을런지 안 맞을런지 김종인 말하면은 전 선대위원장의 가슴속에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그 김세연 의원이 선거 전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그때는 당명이 자유한국 뭐였죠? 네, 자유한국당. 자유한국당. 이 자유한국당은 미래통합당은 해산돼야 된다. 정치적 우리 정치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건 바로 자유한국당의 미래통합당의 해산이다. 좀비 정당이라고 했습니다. 네. 있으면 핵을 끼친다고 그랬거든요. 그 정당이 지금 미래통합당입니다. 네, 그래서 김세연 의원이 정확하게 봤다. 그러니까 지금 실제적으로 이 미래통합당은 전혀 동일합니다. 적폐 정당으로 촛불 민심을 거부한 세력으로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해체돼야 된다. 해산이 돼야 된다. 그리고 합리적이고 새로운 보수 정당으로 들어서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 우리 정치가 잘 되려고 그러면은 어떤 구도로 정당의 구도가 어떻게 돼야 되느냐 하는 생각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민주당을 진보 정당으로 보지 않습니다. 민주당이 진보 정당이라는 데 대해서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민주당은 지난번 총선 때까지도 그리고 이 직전 선거 때까지도 스스로 진보 정당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 언젠가 이게 수구 보수 언론이 문재인 정권을 민주당을 이 좌파 범주에 넣었어요. 네. 민주당을 그렇게 넣었어요. 그러다가 처음에는 민주당도 아니다. 우리가 어떻게 진보 정당이냐 아니다고 하다가 어느 순간에 가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정강이라든지 모든 면에 있어서 진보 정당이 아니다. 저는 그래서 민주당이 우리 정치 발전을 위해서 정치 개혁을 위해서도 국가 발전을 위해서도 민주당은 중도 보수로 이렇게 자기 매김을 하고 그리고 합리적 어떤 보수 정당이라고 할까요? 그런 정당이 새롭게 당상하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맹실상부한 진보 정당이 새로 이렇게 모습을 드러내야 된다. 그래서 민주당을 발판으로 한 중도, 어떤 때는 중도 좌라고도 할 수 있고 할 수 있지만은 중도 보수 정당이 있고 또 그 멀리 간 보수 정당이 하나 있고 그리고 왼쪽에 있는 참다운 진보 정당이 들어서기를 이렇게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미래통합당에 기대를 걸지 않고 있습니다. 기대를 걸지 않는 것이 이 청산이 돼야 된다. 저는 만약에 김종인 전 선대위원장이 비대위원장으로 이렇게 활동한다고 그러면은 그것을 해주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아마 김종인 전 선대위원장도 내가 비대위원장이 되면은 하고 싶은 게 그것이라고 하고 그렇게 할 것 같고 그런 의미에서는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미래통합당, 이 촛불 민심 거부 세력, 적폐 세력의 이 당은 청산이 되고 새로운 보수 정당이 탄생되기를 바라는데 그 역할을 김종인 비대위원장 체제가 된다면 해주시기를 바라고 한번 기대를 조금 걸어볼까 하는데 김종인 전 위원장이 비대위원이 될까요? 뭐 저는 어떤 분은 된다고 그러고 어떤 분은 아니다고 그러는데 뭐 두고 봐야겠죠. 네, 그냥 뭐 어디로 뛸지 알 수 없는 미래통합당이라 장담하는 게 오히려 좀 그렇습니다. 현재 이제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을 진보 정당이 아니라 중도 보수로 규정하고 또 그렇게 자리매김하고 일면 견제하고 일면 견인하고 또 일면 협조하는 이런 새로운 진보 정당이 들어섬으로써 탄생함으로써 선의의 경쟁을 할 수 있는 구도가 가장 바람직하고 민주당이 중도 보수면 뭐 미래통합당은 보수 정당이 되겠죠. 예, 예. 뭐 흔히들 정치 세력 개편 이야기 하잖아요. 예. 정계 개편 뭐 이야기하는데 정계 개편이 인위적 몇 사람의 말하면 개편이 아니라 정말로 세력의 개편이 돼야 된다.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의 정치 개혁을 위해서 정말 정치 혁명적인 그런 판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우리 국가 발전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한국의 경제 발전, 한반도 평화를 만드는 데 기여할 것이다. 그렇게 볼 때 정치 세력 개편된다면은 지금의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어떤 중도 이렇게 세력당, 네. 그 다음에 합리적 보수 정당 그리고 네. 진보 정당 이 삼각 구도가 결성된다고 한다면은 참 우리의 정치 발전, 한국과 발전을 기대해 보지 않겠느냐 하는 희망이죠. 네, 뭐 그런 목표를 가져야 예. 우리 국민들이 유권자들이 정치권에 압력도 가하고 또 필요하면 소환도 하고 그럼으로써 이 대중들 국민들에 의한 이 참된 정계 개편, 정치 지형 개편화가 절실하다. 또 그런 기대도 표명하셨는데요. 지역구도 부활이다 이런 표현에 대해서는 저는 뭐 언론들이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사실 이제 뭐 이 호남 지역에서 민주당 압승, 그다음에 영남 지역에서 뭐 더불어통합당 압승 뭐 이런 1차원적인 시각으로만 그렇게 보는데 하나 묻고 싶은 그런 거죠. 그러면 서울, 수도권, 충청도, 제주도는 어떤 지역 투표를 했는지 그런 기사를 쓴 언론사 기자들에게 반드시 좀 따지고 싶고요. 이런 식으로 이 신성한 유권자들의 선택을 물타기 내지는 악의적으로 왜곡하는 이런 관행 또한 퇴출돼야 된다. 이번 기회에 그건 뭐 제가 좀 강조하고 싶은 측면이고요. 예. 질문을 조금 이제 그 평화철도에 창립 정신과 관련된 이 남북 관계로 좀 바꿔보겠는데요. 며칠 전에 이제 4.27 판문점 선언 2주년이었습니다. 당시 이제 판문점 선언을 보면 민족 자주의 입장에서 기존에 합의된 남북 간의 합의를 철저하게 이행해 나가겠다라는 문구가 분명히 박혀져 있고 이걸 우리 전 결의대 그다음에 지구촌 모든 나라, 모든 사람들에게 엄숙히 선언을 했죠. 그러나 지난 2년간 어떤 진전이 있었는지 사실 뭐 그거는 의문을 가질 여지도 없는 고립, 단절, 배제, 오히려 퇴행적인 결과를 빚어냈다는 게 많은 사람들의, 대부분의 사람들의 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 남탓할 핑곗거리는 없어진 만큼 또 국민들이 어떤 정책이든 소신껏 한번 추진해보라는 의미에서 압도적 의석을 안겨준 만큼 이 남북관계, 평화번영 정책에서도 이전과는 다른 이 새로운 결단과 추진이 절실하다고 보는데 향후의 남북관계와 관련해서 우리 정부가 어떤 입장과 노력이 필요한지 우리 대표님 견해를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필요한 것은 정말로 절실히 요구되는 것은 실천을 위한 용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은 문재인 대통령이 여러 차례 정확한 진단을 하고 있거든요. 네. 이번 4.27을 맞아서 이렇게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담화 형식으로 발표한 게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이전에 이미 이 북미 간의 협상이 진전되지 않고 교착 상태에 빠지고 나가서 오히려 이게 다시 옛날로 회귀하는 국면에 처할 때 문재인 대통령께서 아, 북미 간의 틀을 벗어난 우리 독자적인 남북관계의 설정이 필요하다. 네. 그렇게 해야 된다. 하라. 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 그리고 이번 4.27을 맞아서는 그것을 더 강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정확하게 보시고 있는 것 아니냐. 진단 정확하다. 근데 문제는 그러면 그걸 실천하는 거다. 실천하려고 하면은 저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뭐 구체적으로 제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또는 문재인 정부에게 정책적을 이렇게 하십시오 말씀을 드린다는 건 맞지가 않을 것 같고요. 네. 다만 포괄적으로 저는 볼 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와 함께 저는 문재인 대통령과 문재인 정부 통일부 장관이라든지 외교부 장관 또는 청와대 안보팀이 정말로 냉정한 가슴을 안고 한번 다시 반성하고 되짚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냐면은 남북 관계에 있어서 북한의 특수성을 북한 주민들의 정확한 생각과 판단을 문재인 대통령과 문재인 외교안보팀이 통일부 외교부 장관이 판단하고 있냐? 저는 그렇지 못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2018년 4.27 판문점 회담 이후에 평양에 갔습니다. 9.19 합의를 이뤄냈습니다. 평양 시민을 앞두고 김일성 축구장이었습니까? 네. 5.1 축구장이네. 네. 그 축장에서 15만 평양 시민을 앞두고 김종인 위원장이 옆에 있는 데서 반드시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이룩하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네. 백두산 천지에 가서 두 분이 손잡고 이렇게 손잡고 손들면서 약속했습니다. 북쪽에 있어서는 최고 지도자, 이렇게 최고 존엄으로 불리는 것이 어떻게 이렇게 북한 주민들에게, 인민들에게 네. 받아들여지고 그것이 어떤 건가를 잘 모르고 있거든. 이건 그것이 옳고 그르고 간에, 옳고 그르고 간에 그쪽에 있어서는 이건 정말 절체절명의 지상적 명령이고 꼭 실천이 되어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아마 북한 주민들은, 북한인들은 문재인 대통령, 이제, 그래서 저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정말 새로운 희망 열리구나. 곧 눈앞에 보니까 제재도 풀어지겠구나. 그리고 제재가 풀어져서 경제 발전의 길이 활짝 열리겠구나. 물론, 자력 경생, 자력 부강의 그 바탕을 갖고 있지만은, 제재가 풀리면은 완전히 달라지는 거거든. 그런 거, 큰 기대를 걸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냐? 안 됐습니다. 그럼 안 됐을 때 이건 이 국면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실제적인 방안을 찾아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문정인 네. 그 외교안보 특보는 며칠 전에 김정은 위원장의 남쪽 닭방이 모든 것을 한 칸에 해결하는 길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 제가 볼 때는 그것은 기대는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앞으로는 그렇게 되겠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 오히려 저는 그게 뭐 단실 내려는 안 되겠지만은 이 남북 정상 간의 교감의 길이 다시 이렇게 마련이 되고 뭐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 방문 길이 깎아지는 게 있다면은 오히려 역으로 한 번 더 가는 것이 이렇게 맞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기 하기 위해서는 모든 건 뭐가 가장 중요하냐면은 실제로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가 북미 간의 틀을 벗어나서 남북 말하자면은 틀을 새롭게 구축한다는 진정성을, 그런 용기를 이렇게 보여줘야 됩니다. 근데 그게 당분간 좀 어려운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전 단계로 뭐가 필요하냐. 저는 이 문재인 정부가 김정은 위원장이 얼마 전에 평양에서 종합병원 내 기공식을 가졌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10월까지 완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이제 북쪽 화면을 텔레비전 화면이라든지 보시면 알겠지만은 북쪽은 정말로 저 나라가 이 평양종합병원 완공을 위해서 총동원되고 있습니다. 각 지방에 있는 물자라든지 이런 걸 실어서 있거든요. 근데 그 병원 틀은 갖춰지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의료 장비는 어떻게 돼야 될 거냐. 이 의료 장비는 인도적 지원 네. 대상에 들어가거든요. 이건, 네. 이건 제재에 들어가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가지고 해결을 말하면은, 문재인 정부가 좀, 하는 길을 모색해야 되니까. 단, 거기에 정부가 앞장서지 말고, 네. 지금 단계에서는 정부가 나서서 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부는 뒤에서, 민간 단체들이 이렇게 열성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길을 열어, 네. 지원만 실제로 해주고, 그거 결국 나중가면은 정부, 당국자 간의 말하면은 접촉으로 이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게 제일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은 문재인 정부는 이 민간 단체, 민간 교류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역할을 이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네. 하실 말씀이 많으시죠? 지난 그 3년 동안 또는 2년 동안 판문점 선언과 9.19 공동성명의 그 내용을 보면 사실 뭐 그 더 이상 합의할 게 없다고 할 정도로 우리가 어떻게 나가야 될지 방향과 뭘 해야 될지 과제와 어떻게 될지 방법까지 아주 세세하게 정리가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실행을 하는 거죠. 이걸 실행에 옮겨는 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지금 뭐 정상회담을 다시 하느냐 마느냐는 오히려부터 부차적인 이런 실천의 그 결과로서 축제 분위기에서 남과 북의 정상들이 만난다면 그거야말로 뭐 결의에, 온 결의에 바람이고 소망이겠습니다만 뭐 정상회담을 통해서 뭔가 또 새로운 합의를 하겠다. 이건 앞뒤가 좀 지금으로는 그걸 추진했어도 안 돼. 할 네, 수도 될 수도 없고요. 저는 그 전에 바탕이 이렇게 말하면 네, 마련이 돼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게 저는 그렇죠. 제가 볼 때 한 1년 정도 이렇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는 너무 거기에 대해서 뭐 네. 이렇게 조급해하지 말고 긴 말하면 안목에서 정말 새롭게 주춧돌을 하나 놔라. 주춧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권력 말기에 물론 뭐 이 압도적인 지지로 됐기 때문에 뭐 이전 정권과는 다르게 뭐 레임덕 현상도 좀 양상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과욕을 부리기보다 새로 출범하는 정부가 이 집권 초기에 이 제대로 된 남북관계 평화협력 정책을 힘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그 주춧돌을 마련하는 역할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다만 이번 뭐 여담 삼아 말씀드리자면 4월 27일 날 평화철도에서 이제 4.27 2주년 성명도 발표를 했죠. 청와대에서 평화철도 활동을 굉장히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명에서 이 문제는 신뢰다. 그런데 어떻게 그럼 신뢰를 쌓을 것인가? 코로나 방역과 관련된 각종 그 의약품, 그 다음에 관련 장비들을 조건 없이 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생색내지 않고. 예, 조건 없이 보내야 됩니다. 민간을 앞세워서. 정부는 나서지 그렇죠, 말고. 그렇죠. 예. 당이,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정부. 네네. 당이 이제 그러니까 정부 이름으로 보내지 말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죠. 예? 제일 문제는 그 의료 장비라든지 가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뭐 소속 보좌관 회의에서 남북 간의 이제 의료 협력 문제를 강조하셨고 또 가장 먼저 언급을 하셨는데 저는 뭐 적절한 판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까지 경험치로 보면 이 대통령이 아 하면 이걸 찰떡같이 알아듣고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참모들이 필요한데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좀 대통령의 뜻을 뒤쫓아가지도 못하는 이런 소극적이고 눈치 보기로 일관하지 않았나. 지난번 2월 달에 개성공단 폐쇄가 4년인가요? 예. 당시 이제 개성공단 기업협회 회장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아주 격앙된 목소리로. 더 이상 미국에 개노릇하지 말고 좀 독자적으로 하자. 사실 기업인 입에서 그런 이야기 나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정부 눈치도 봐야 되고 또 이러한 상황에서 얼 중에 얼인데 이거 그 정도의 분노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는 건 그간의 이 남북 관계나 외교 안보를 담당하고 있던 사람들이 미국의 눈치 보기에 급급했다라고 뭐 단정적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북쪽 입장에서 한번 지난 2년을 돌이켜 보면 이 남과 북의 최고 지도자, 북쪽 편은 최고 수뇌부가 합의를 하고 전 세계에 공표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북쪽 사람들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사태가 벌어진 거죠. 이 한미 워킹 그룹이라는 게 실무자급 회의 아닙니까? 근데 여기에서 남북 간이 합의한 내용을 정상들이 전 세계에 공표한 내용을 된다 안 된다 하라 마라. 이 북쪽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게 뭐냐 이거.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런 면에서는 한미 워킹그룹은 해체되는 것이 가장 좋지만 그렇지 않다면 북핵 문제에 국한해서 어떻게 이 북미 간의 핵 문제를 또 한반도 평화정착 문제를 촉진할 것인가 이 논의에만 국한시키고 독자적인 이 추진력을 확보해야 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뭐 구두손으로 거칠 수밖에 없었다는 게 지금까지 경험치 아니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이 미국의 간섭으로부터 독자적으로 자립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어떤 이 결단과 조치가 필요할 것인지 그 부분에만 좀 추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뭐 아까 문재인 대통령의 용기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특단의 용기가 필요하다. 실제적인 말하면은 이 한미 간 문제 또 우리 기업의 입장 이런 걸 저 이해를 못하는 법 아닙니다. 그러니까 네. 제재의 틀을 벗어나서 할 수 있는 게 과연 뭐가 있을까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라는 걸 동의를 하지만은 그러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금 말하면 한미 그 워킹 그룹이라는 얘기가 무시하고 실제적으로 2018년 4.27 합의, 판문점 네. 합의, 그 다음에 9.19 평양 합의를 이행할 수 있는 용기를 보여줘야 되거든요. 네. 진정성을 보여줘야 되는데 보여주지를 않는 거거든요. 그런데 앞뒤가 안 맞는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트럼프가 제재를 더 강화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면 그건 맞는 이야기다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아니다고 그러니까 그럼 뭐가 맞느냐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정의가 필요하다는 것이고 그래서 저는 실제적으로 지금 단계에서 필요한 그 의료 지원이라든지 여기에 있어서 정부가 나서지 않는 정부가 정부 대 정부가 하는 것보다 더 강력한 폭넓은 이런 지원이 먼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있어야 된다는 네. 것이고, 그리고, 저는, 이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대면을 하지 않지만은, 이때까지 이행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앞으로 실제적으로 새로운 남북 관계 형성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그런 공개되지 않은 그런 교감이 있어야 된다고 보고 그건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좀 해야 된다 이런 거예요. 네, 덧붙여서 뭐 지금 이 방송을 보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백악관에 있는 트럼프 대통령에게도 한 말씀 좀 해주시죠. 네. 트럼프 대통령에게 꼭 이 한마디만 딱 하고 싶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판단과 정책 이행이 과거 민주당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즉 미국의 주류 세력과 다를 것 같다는 생각을 저도 이렇게 하는 바입니다. 그러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꼭 알아야 될 것은 제재 강화를 더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제재를 강화하면은 김정은 위원장이 나와의 협상장에 나올 것 아니냐. 결국 북쪽이 이 제재에 굴복할 것이다 하는 판단이거든요. 네.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아까 제가 우리 한국 외교안보팀이 북쪽을 잘 알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안보팀은 이거 하나는 명심해야 된다. 북쪽은 제재로 지금 고통받고 있는 건 사실이다. 정말로 어렵다. 과거에 며칠만이 굶어서 죽는 고난의 행군도 치렀다. 그보다도 실제로 만약에 일이라도 더 할지라도 절대로 그렇게 굴복해서는 않는다. 네. 거기에 굴복해서 이렇게 나오는 거는 북한 말하면은 국가의 이 틀이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뭐냐? 그럼 무력으로 핵을 없앨 거냐? 그것도 불가능하다. 150만의 말하면은 사람들이 죽어가야 되는데 한국 국민들 또 여기 있는 미군과 미국인들 포함해서 그거 안 되는 것 아니냐? 결국은 대화와 협상을 통한 핵 문제 해결의 길밖에는 없다. 그런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상당히 좀 꼼수에 능한 것 같아요. 그 트럼프 대통령이 얼마 전에 그 북한의 김격한 외무성 고문이 개인 성명을 발표했죠. 요즘 뭐 북쪽도 좀 상당히 다변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용 인정 뭐냐면 이 두 분 간의 관계가 좋은 거는 사실이다. 그러나 그런 관계가 이 선의의 관계가 진행된다고 해서 북미 관계가 쉽게 해결되리라고 기대하지 않는다. 이 말은 이제 뭐냐면 마지막 희망에 끈은 놓지 않겠지만 니들이 그러니까 당신들이 할 수 있을지 없을지 지켜보겠다. 그러나 기대는 하지 않는다. 이런 측면인 반면에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뭐 이 좋은 내용의 뭐 친서를 받았다. 받았다. 관계가 좋다. 북쪽은 보낸 적이 없다. 네. 이걸 이제 철저히 자기 재선 정치적인 도구로 이용하는 거 아닌가 이런 측면에서 물론 뭐 진정성을 기대하기가 쉽지는 않겠습니다만 이 국제 관계에 있어서 사실 이제 힘의 논리가 지배했죠. 여기에 무슨 뭐 법이 있고 도덕이 있고 룰이 지켜지는 게 아니라 깡패 논리가 지배해왔던 게 국제 질서의 엄연한 현실이기도 했는데. 다만 이제 방금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무력으로 굴복시킬 수도 없고 제재를 가한다고 해서 변화하고 항복하고 나올 가능성도 없는 조건에서 미국이 뭔가 좀 현실을 제대로 알고 거기에 걸맞는 정책을 펴지 않으면 안 되겠다. 게다가 이제 미국 주류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국내에서 특히 외교정책, 안보정책 같은 경우에는 이 딥스테이트라고 하죠. 군산복합체를 비롯한 여러 세력으로부터 뭐 압박을 받고 있다는 소문도 있습니다만 아무튼 이 재선을 위해서라도 또 이 과거 여러 이제 미국의 역대 행정부들이 위기를 전쟁을 통해서 극복하려고 했던 이 시도가 하나도 성공하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것도 사실 이제 어린아이 발목 비틀기식의 약소국 감히 대적할 수 없는 나라를 상대로 전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전쟁을 끝내지 못했거나 결과적으로 철군하는 이런 이 악순환을 더 이상 되풀이하지 말라 이런 경고의 말씀을 보내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하면서 이 최근에 이 인터넷을 어지럽히고 있는 이 가짜뉴스가 있죠. 이 김정은 위원장의 그 거취, 건강 문제에 대한 이 가짜뉴스들이 퍼지고 있는데, 뭐 언론사, 인터넷 언론은 잘못 속보를 올렸다가 20년 노력이 참 위계찬, 이 정도로 상당히 이게 악의적으로 그런 뉴스를 만들고 이제 배포하고 있단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 근거로 작용하는 게 이 태양절이라고 하죠. 4.15 때 금수산 기념공전에 참배하지 않았다. 그럼 뭔가 이상이 있는 것 아니냐. 그 다음에 또 이런 말도 있어요. 뭐 코로나 때문에 대피해서 갔다. 아마 북쪽 사람들 입장에서는 자기네 위원장이 무슨 선조인 줄 아느냐, 백성들 버리고 도망. 아무튼 굉장히 모욕적으로 생각했을 것 같은데, 금수산 기념공전 참배만 놓고 보면 김종인 위원장 시절에도 3번밖에 참배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뭐 하늘이 무너질 그런 사건이 아니라는 거죠. 아니, 현지 지도에 바쁘거나 다른 일정이 있으면 안 갈 수도 있다. 이게 이제 보통 사람들이 보는 상식적인 시각인데, 이걸 근거로 해서 끊임없는 이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있단 말이죠. 자, 이거는 가짜뉴스는 제가 먼저 전제를 해서 말씀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뭐 정부가 상당히 침착하고 냉정하게 잘 대응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경거망동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북쪽이 이 자력 부강, 정면 돌파를 내세우면서 지금 남쪽과의 이제 문을 닫아 걸고 있는데, 지난 3월에 이제 코로나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친서를 보냈죠. 뭐 일종의 격려 편지라고 할까? 코로나를 잘 극복하길 바란다. 근데 저는 이게 하나의 변화의 신호탄으로 생각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북쪽에 대해서 한번 좀 이야기를 늘려주시면 좋겠는데, 북쪽이 어떻게, 좀 전까지 이제 남쪽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말씀하셨다면, 북쪽에 대해서도 좀 당부의 말씀을 해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북쪽에 대한 그 당부 이야기 전에요. 네. 이른바 김정은 위원장의 신변에 둘러싼 네. 여러 가지 보도에 관계되는 이야기입니다. 북쪽의 최고 지도자의 신변 이상에 관한 부분은 수없이 나왔었습니다. 김일성 사망, 또 김정일 국방위원장에 관한 또 사망설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나왔습니다. 근데 그것이 옳으냐, 맞느냐, 틀리냐 이전에 그 밑바탕에 있는 미국의 그 주류 세력의 입장을 좀 알아야 됩니다. 미국의 주류 세력이라고 그러면은, 그러니까 한반도에 관한 주류 세력의 입장입니다. 의회, 관료, 언론, 그 밑에 이제 군산복합체의 기업이 있는 것이죠. 이 의회, 관료, 언론, 군산복합체를 중심으로 한 이 미 주류 세력은 지금 한반도가 분단 상태로 가고, 분단 상태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긴장 국면으로 치닫고, 그리고 거의 전쟁이 일어나는 것인가 하는 그런 상황까지 치닫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게 미국 주류 세력의 입장이에요. 트럼프 이전에 오바마의 전략적 인내가 북한에 대한 미국의 정책 기조였습니다. 그 전략적 인내라는 것도 말하면, 지금 현상 유지라는 게 긴장 국면, 대립 국면의 연속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기본적인 입장이에요. 오바마 대통령과 경쟁하다 국무장관인 힐러리 장관이 골드만삭스에 가서 비공개 강연을 한 게 있습니다. 이제 비공개였지만 다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네, 힐러리 국무장관이 중국 지도부하고 협상 대담을 했다. 자리를 가졌다. 그런데 이제 중국 지도부가 이렇다를 하는데, 말하면은 미국의 입장을 거기에 실은 것이죠. 즉 한반도가 분단 상태로 가기를 바라고 있다. 네. 한반도의 통일을 바라지 않고 있다. 그 다음에 북쪽이 남쪽에 관해서 남쪽 용어로 치면은 도발이죠. 무슨 네. 뭐 실험이라든지 이런 거를 좀 오히려 그 해주기를 바라고 있다. 다만 도를 넘지 않아야 된다. 큰 사고를 치지 않는 거다. 큰 사고라는 게 전쟁으로 가는 것은 안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네. 전쟁은 안 가지만은 전쟁과 같은 상황으로 가기를 바라는 것이 바로 중국의 입장이더라 하는데, 중국의 입장이더라 하는 거는 바로 우리의 미국 주류의 입장이다 하는 걸 간접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게 지금까지 이렇게 깔려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항상 남북 간의 한반도가 초긴장 상태로 가려면 뭐가 되겠습니까? 우선 말하면 무력적 충돌 비슷한 상황, 또는 북한 체제가 이게 뭐 언제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다. 최고 지도자가 좀 되고 국관이 정말로 국가가 이게 전복 비슷하게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쪽으로 가는 게 이게 필요하거든. 그런 것들의 결과가 이번에도 나오지 않겠냐 하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몰두하고 해서는 우리의 답이 안 나온다는 거지. 한반도 평화 만들기의 말하면 방안이 찾아지질 않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주류 세력의 입장을 정확히 봐야 되고 그 속에서 판단을 해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가짜 뉴스가 뭐 그거 유튜버들의 일단 우연의 산물이 아니라 우연의 소산이 아니라 이 한반도를 끊임없는 전쟁 직전 상태 또는 이제 불안한 정세 조성을 바라는 이 미국 주류 세력의 업무가 어떤 식으로든 내재되어 있을 것이다 라는 네. 이제 진단이시죠. 그리고 아까 북한에 대한 어떤 당부의 네. 이야기를 말씀하셨는데 저는 북측에서 문재인 정부에 대한 이 섭섭함 또는 문재인 정부와의 말하면 현 상황에서의 차단, 접촉 네. 중단 이런 게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남북 관계가 이대로 갈 수는 없는 거 아니냐. 그렇죠. 남북 관계가 새로운 틀을 형성해야 된다. 새로운 말하는 접촉을 있어야 된다. 그렇게 해서 당국자들 간의 이 면담 또는 네. 대담, 또 고위 당국자들 간의 어떤 접촉, 네. 회동 이런 건 어렵겠지만은 지금 실제적으로 남쪽 민간 단체, 민간 교류의 이 활성화, 이거는 이전보다도 다르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동시에 남쪽 말하면은 이 뭐 남북 교류를 이때까지 열심히 해온 그런 단체들에게도 간곡히 말씀드리고 싶은 이 이전과는 지금 달라야 된다. 이전과 북쪽이 지금 뭘 바라고 있고 지금 단계에서 뭐가 제일 필요할 것이냐 하는 것을 두고 고만의 그런 쪽 그냥 뭐 평양 가서 누구 사람 만났다 하는 차원은 이제는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실제적인 말하면은 그 중 하나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의료 뭐 지원 이런 것이 안 되겠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걸 조금 더 부연해서 민간 이 정부 당국의 1차적인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때는 일정하게 민간의 역할을 인정하고 할애하는 정책을 폈죠. 그래서 뭐 이 남북 간의 군사적 충돌이 있을 때도 민간 차원의 교류 협력은 가로막지 않았던, 뭐 이게 이제 이명박 박근혜 정권이 들어서면서 달라지긴 했습니다만, 그런 차원에서 보면 정부 당국은 좀 더 이 민간을 적극적으로 내세워주고 활동할 수 있는 폭과 여지를 좀 넓히는 선제적인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요. 다만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민간도 달라져야 된다. 네. 그걸 조금 더 이제 부연해서 구체적으로는 민간이 어떻게 향후에 총선 이후에 또는 코로나 이후에 남북관계를 또 이제 그 남북간의 사업을 펼쳐 나갔으면 좋겠는지 거기에 대해서 조금만 더 부연해서 부탁드립니다. 저는 민간 단체들 북쪽에 가서 해야 될 일, 남쪽에서 해야 될 일 두 가지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북쪽에 가서 하는 건 전에처럼 어떤 행사 위주의 접촉은 이제 청산하자 하는 겁니다. 물론 지난 시절에도 나무 심기라든지 뭐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또 뭐 식품 공장들 있었습니다만은 이제는 실제 좀 더 그걸 격을 높여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 남쪽에 있어서는 남쪽에서 해야 될 부분은 남남 갈등을 해소시키는 역할을 하면서 지금에 가장 필요한 건 뭐겠냐? 즉 지금 어쨌든 이 대북 제재가 가장 큰 걸림돌이거든. 핵 문제 비핵화의 걸림돌이기도 하지만은 남북 관계에서도 걸림돌이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북 제재 해제의 목소리를 하나로 모아가지고 이거 좀 미국에 이렇게 압력을 가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4.27 평화철도가 매주 미 대사관 앞에서 남북철도 연결 가로막는 대북제재 해제하라는 1인 시위를 하고 있어서가 아니라 하고 있어서가 아니라 정말로 전 단체들 많은 분들이 모여가지고 여기에 힘을 모으자 그런 것이죠. 뭐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집단적으로 모이기는 어렵습니다만은 그러나 이게 풀린다고 이렇게 가져갈 때 저는 뭐 오래 가지 않을 텐데. 그리고 일정 정도 모이는 방법도 있을 겁니다. 꼭 대규모 집회가 아니더라고 하더라도 대북 제재를 촉구하는 그런 어떤 방안을 강구하고 실천으로 옮기자.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은데요. 사실 남쪽 그 대표단이 북녘을 방문하면서 군용기를 타고 갔던 장면 아마 기억하실 텐데, 이런 이 웃지 못할 총격이 빚어진 이유가 바로 이 미국의 경제 제재, 그 중에서도 이제 세컨더리 보이콧이라고 하죠. 트럭이든 비행기든 북쪽으로 간 항공사나 제조사의 경우에는 이제 미국 수출 자체를 항공 노선이나 수출 자체를 이제 폐쇄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뭐 이런 것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사실 이제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는 건데, 뭐 여담삼아 말씀드리면 그러면 우리가 군사분계선까지 털고 싣고 가서 부려놓을 테니까 당신들이 알아서 가지고 가면 되지 않냐,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굉장히 촘촘하게 대북 제재가 덫을 곳곳에 놓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걸 뭐 그 미국의 방위비를 올려준다고 해서 미국이 제재를 완화하리라는 건 뭐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고요. 말씀하신 대로 이 남남 갈등을 해결하면서 동시에 대북 제재에 힘을 모으는, 그래서 우리가 결심하고 결단을 내리면 방법이나 지혜는 저는 따라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이걸 반드시 해야 된다. 이걸 일단 우리가 힘을 합쳐서 넘어보자, 이런 결단을 내리지 못한다면, 힘을 합치지 못하면 결국 이 목소리 자체가 좀 잦아들게 되고 아니면 이 일부의 소수의 목소리로 치부되어 버리는 그런 결과를 낳지 않겠는가, 그런 말씀이었던 것 같고요. 아무튼 이후에 우리가 가장 근본적으로 천착해야 될 과제를 대북 제재 해제로 딱 찍어서 말씀을 해 주셨고요. 또 북녘과의 이 교류 협력 행사도 과거처럼 이 행사, 뭐 대회에 이제 얽매이지 말고 보다 실질적인 서로 간에 힘을 북돋울 수 있고 또 그 성과를 남기고 확장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변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자, 이제 뭐 마지막 질문이 될 텐데요. 갈무리하는 차원에서 평화철도가 남북철도 연결, 엄밀히 얘기하면 이제 철도, 도로 연결 및 현대화 사업이죠. 그 가운데서 경원선, 예전에 우리 선조들이 열차 타고 금강산 갈 때 항상 명사십리 거쳐서 내금강, 외금강, 해금강으로 갔던 이제 철길 코스를 복원하자. 그래서 침묵을 우리가 기증을 하자. 이런 이제 활동을 좀 하고 있는데, 앞에서 쭉 말씀드린 그 연장선상에서 그러면 평화철도가 원래 뭐 이제 하반기로 해야 되겠죠. 어떤 사업을 계획하고 계신지 소개를 하면서 오늘 대담을 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부가 27일 동해 북부선 연결 추진 기념식을 가졌습니다. 정부 용어 그대로 동해 북부선 추진 기념식이더라고요. 예. 아, 이거 명칭 하나도 고민을 많이 했구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굉장히 뭐 의미가 있는 것이죠. 정부에서 의무를 두었습니다.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는 전혀 아닙니다. 그런데 냉정히 볼 때 북측에서 그걸 얼마만큼 문재인 정부의 북미 관계 틀을 벗어난 그 용기 있는 것으로 생각할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선 강릉 제지는 우리 이게 남쪽 땅 안에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이거는 우리 예산의 문제였습니다. 오래전부터 그 철길 까는 계획이 있었는데 경제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거 가지고 이때까지 미뤄져 왔거든요. 그걸 이번에 이제 복원하겠다고 했습니다. 충분히 의미를 담았고 문재인 대통령도 그 의미를 강조를 했습니다. 남북 간에는 4.27 합의가 된 대로, 즉 김정은 위원장과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합의한 대로 동해선, 경의선 연결 있게 하도록 하자. 그 의미가 담겨있다. 의지의 표명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또 미국과 협의해온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미국이 얼마만큼 동의할까 하는 것도 저는 회의적입니다. 어쨌든 그와 함께 더 중요한 것은 경원선 복원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남북철도 연결의 강한 이 추진 활동의 하나로 평화철도가 8월 15일 전후로 도라산에서 큰 문화 행사를 하나 가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구체적으로는 큰들이라는 문화단체가 있습니다. 이 큰들이 오작교라는 마당극을 이미 이렇게 여러 곳을 전국 돌면서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마을이 우마을, 아랫마을이 있어요. 네. 경우도 아랫마을, 우마을에 이 두 집안이 원수 집안이에요. 그런데 원수 집안의 아들과 딸이 눈이 맞아서 결혼을 하려고 그러니까 부모들이 원수 집안이니까 한사코 반대하고 있죠. 마을도 네. 반대하고 이거를 뚫어내고 이렇게 결혼을 해주는 그런 마당극이거든요. 네. 해학적이고 아주 재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도라산과 철원과 네. 제진에서 세 차례 이렇게 공연을 하려고 했습니다. 경기도와는 이렇게 합의가 이미 이렇게 되었고요. 경기도와 함께하고 이제 서울시, 강원도와도 협의를 해서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남북철도 연결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이거든요. 네. 그렇게 하고 종래에 해왔던 뭐 이게 사업은 계속적으로 하려고 그랬습니다. 저는 이것과 함께 코로나 상태가 풀린다고 한다면은 저는 방북을 좀 할까 하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에도 내가 평양에 좀 가겠다 하고 평양 측에도 내가 가서 말하면 새로운 차원의 민간 교류 활동, 지금 북미 간의 교착 상태가 빠져있고 남북 간에도 진전이 안 되고 있는 이 국면 속에서의 민간 교류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 다음에 사단법인 평화철도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그 남북철도 연결, 그리고 북쪽이 갈망하고 있는 이 현대 사업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설명을 구체적으로 드리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민간 교류 와의 어떤 활로를 찾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남 코로나 이 상태가 꼭 해결되기를 바라고 되면은 공식적으로 네. 남북 당국의 방북을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전에 이제 소개해드린 그 큰들이라는 공연단체는 진주 지역에 틀을 잡고 있습니다만 공연 실력뿐만 아니라 활동도 전국이죠. 그걸 우리가 이 8.15를 전후해서 철원, 도라산, 재진, 뭐 또 더 확대될 수도 있겠죠. 예. 예. 그래서 같이 분단의 고통과 통일의 기쁨을 미리 맛볼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미리 좀 소개를 드리고요. 이 반북 문제 방금 말씀하셨습니다만 아까도 이제 일관되게 얘기를 하셨는데 당국이 막혀 있으면 민간을 통해서라도 서로 이 소통하고 협의할 수 있는 구조 또 길을 찾아야 된다. 이게 혈관과 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피가 서로 통해야 신체가 건강하게 자기 활동을 유지할 수 있는 법인데 이걸 이제 꽉 누르고 있으면 사고가 나겠죠. 정상적인 활동이 이제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건 뭐 개인의 그 어떤 뭐 차원의 방북이 아니라 지금 막혀 있는 남북 관계를 뚫을 수 있는 뭐 좀 거창하게 표현해서 1점 돌파라도 해보자. 그래서 뜻 있는 분들, 그 다음에 북쪽에서도 인정하고 남쪽에서도 많은 분들이 지지하고 성원하는 분들이 일종의 이제 민간 대표단을 꾸려서 빠른 시일 안에 북쪽을 방문해서 유관기관 또 일꾼들과 진전 협의를 통해서 새로운 차원의 남북관계가 열리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권영길 평화철도 대표님 모시고 진행한 10번째 코로나19 극복과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특별대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